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우리 고객님, 어제 댓글에, 예, 레인보우 좀 보여주세요. 그러셔갖고요. 이 레인보우, 아직 작년 6월 24일 날 식재했던 이 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메 무거를. 자,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좀 작아지면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군데군데 빈자리가 생기고요. 지금 이제 물마름이 있어서 얘는 물을 조금 주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이제 저는 얘를 왜그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안 했었냐면요. 얘는 저쪽 그늘 밑에다 갖다가 제가 넣어놨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때 식재해놨던 아이, 그때 50송이에서 두 송이 죽고 48송이. 아, 여기, 이렇게. 이 아이, 오늘, 우리 고객님 궁금하시다 그래서, 아이, 무거워라, 쓸데없네. 아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식재할 아이는 이제 이 아이입니다. 이게, 얘도 이제 또 빵떡이가 돼갖고 지금 이러고 있죠? 우와.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 연봉 같지가 않죠, 지금. 아이고. 얘도 갖다 놓은 지가 좀 됐었는데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깍지 같아갖고 제가 관리를 조금 했다가 지금 데리고 나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두 녀석을 그냥 합식을 해서 여기다가 합식이 되려나 하고 지금 한번 해보는데요. 아이가 워낙 지금 빵빵해요. 약물을 며칠 동안 지금 막 깍지하게. 그리고 얘는 습도가 있는 아래쪽에다 제가 놓았었어요. 그때 약을 좀 주고 입이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길래 제가 아래쪽에다 놓았더니만은 이렇게 아주 빵떡이가 돼갖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도 아이가 두 녀석이 들어갈 거니까 너무 또 외수충을 높이면 안될것 같아요. 화분이 좀 나중에 얼굴이 좀 작아지면 한번또 옮겨주더라도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얘도 제가 아마 봄에 갖다 놨을 건지, 봄에 갖다 놓은 건지, 언제 갖다 놓은 건지 생각도 잘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빵떡이를 하고 있는데 모양은 참 예쁘지요? 예뻤어요. 네, 한번, 약간 균이 탔는지 막 졸졸 떨어지고 난리가 났길래 제가, 에휴, 그래, 너 그냥 저 밑에서 살아. 그러고 제가 그냥 넣어놨는데, 요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뿌리. 자, 요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잘 하면 끊어지겠어요. 끊어지니까. 얘. 그냥 한 몸이 붙어 있나 보네. 나는 이게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네.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쁘다. 붙어 있는 건줄 알았으면 더 납작하고 더 멋있는 화분을 심어줄 걸 그랬나? 잠깐만. 일단 여기. 수염, 저는 얘네들 잠버릇 수염이라고 그러죠. 수염, 수염 좀다 뜯자. 아유, 그냥 아주 여기가 다내 땅이다 하고 그냥 뿌리 활짝하려고 그냥. 있어봐.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계신 머루 다래님 생각나네요. 머루 다래, 제가 그 부드러운 이제 그 아이들 그 전용 티슈로, 냥이 전용 티슈를 얼굴이랑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제가 시켜주거든요. 닦아주거든요. 티슈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생한테 이제 많이 배워요. 동생이 냥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닦아주고 거부감 없게 하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세수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으면 실수하는 거야 하면서 했더니 이제 제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는데 얘한테도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얼굴 딱 티슈 갖다가 이렇게 대면서 얼굴 이렇게 코에다가 딱 먼저 이렇게 딱 대주면서 딱자 그러면은 얼굴 가만히 들이밀고 있어요. 귀여워요.
같아서. 아, 얘네들 또 아가들하고 애들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 짓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가르쳐 보려고요. 우리 짝꿍이. 그렇다고 애를 물구나무 세워, 물구나무 묘기를 가르치진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정말. 아직도 뭐 이틀 더 와야 된다는데. 아유. 얘는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흙. 우리 사장님도 흙. 막, 밭 같은 흙. 좋은 흙에다가. 습도가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요 그림들 꼭 아이들 안에 그 선풍기라도 꼭 아이들 돌려주셔야 되세요. 비가 오는 날에 올해는 더위도 일찍 시작하고 막 뭐든지 다 일찍 시작할 모양입니다. 이러다가 또 푹푹 치면 또 애들 또 이제 막또비 맞추고 삶아졌네 어쨌네 또. 저부터도 지금 거리대 다 있어요. 거리대 11개밖에 없지만 다 있습니다. 얘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뿌리를 이렇게 살살 다루면서 이러고 하냐면요. 연봉 자체가 이게 여름에 진상짓을 진짜 많이 해요. 아우, 그냥 진상짱, 진짜. 이 보라색 아이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 레인보우 이제 잘 크고 있어요. 첫머리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웨스트 레인보우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연봉도, 아, 못 키울 게뭐 있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요, 지금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실은 거는 곧 죽어도 안 심어요, 진짜 잘. 그래서 저 매장에 보면 연봉 식재료인 게 없어요. 저 연봉 식재료인 거 없습니다. 라일락도 식재료인 게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고른 애들 식재료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또 요런 애들 또 한번 해봐야지 또 하고 지금. 왜냐면 그저 웨스트 레인보우가 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아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보야 바보 아니야 쟁반을 대고 해야지 웨스트 레인보우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때때로 여름이든 아 돋보기 좀 써야지 저기 꽃대가 사이에 있는데 잠깐만요 안 보여요 뭐가 하얗게 붙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꽃대에 여기 꽃대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없어요 없는데 이 꽃이 이제 아직 올라온 건 아닌데 혹시 하얀 게 보여서 지금 혹시나 해서 지금 봤습니다 아우 아주 그냥 요즘은 그 꽃대에서 깍지뿐만이 아니라 꽃대에 그 진드기 있죠? 끈적끈적한. 그런 애들 또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또 진드기도 그냥 금방 꽃대에서 번져요. 이렇게 농장에 가면은 간혹 간엽이랑 그 다육이랑 같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진드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진드기는 진짜 뭐랄까 끈적끈적 하면서 이렇게 약간 코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배설물을 남기고 다니는 게 그게 진드기거든요. 끈적끈적. 얘 아까 우리 동생이 응애약을 치고 다녔는데, 여기 하얀 가루 날리는 건 분가루입니다. 여기 약물이 조금 묻은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비를 맞춘 건 아니고요. 우리 동생이 아까 막 이제 비 온다고. 우리 매니아님들도 약을 못 하신 분들은 막 약하시고. 자, 합식 들어갑니다. 어떻게 붙으면 예쁠까? 근데 넌 진짜 멋지나 보네. 심으면 이쁘긴 하겠다. 잠깐만. 화분이 영 아닌디. 잠깐만 기다려봐. 화분이 영, 안 돼, 안 튼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도 네가 굳혀줬나 보다, 야. 입이 안 떨어지네. 입이 다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속을 썩이게 되니. 알았어, 봐. 너 한번 내가 예쁘게 키워보고 싶은데. 좀 멋진 화분에다 멋지게 심고 싶은데. 잠깐만. 어떤 디자인이 나와야 네가 예쁠까? 나란히 심어? 으아! 부러지는 소리, 아우, 이 소리 너무 싫어.
와, 안 돼, 부러졌어. 에이, 아유, 속상해. 이미 부러졌어. 예. 부러졌으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자, 요렇게 가고.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또 요렇게 가자.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살짝 뭐 삐뚤어지면 어때? 그지? 괜찮아. 잠깐만. 저 하나 부러진 게 아깝다, 얘. 어, 어떡해, 어떡해. 어우, 전 진짜 합식은. 어우. 얘가 지금 아주 그 제가 그늘 쪽에다 그냥 훅 던져놓은 애라서 아주 빵빵해요, 지금. 그래서 건드리면 입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근데 일단은 이 녀석을 심기는 심어줘야 되는데, 해필 제가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은, 습도가 높은 날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 흙을 좀 밀어주고요. 예, 일단은 얘를 일으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 이런 애들 많아요. 그냥 막. 아니, 연봉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연봉은 대품은 지금, 이제, 아우, 죄송해요. 또 이 소리 또 하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정말, 얘는 진짜 아파서 약간의, 약간 조금, 제가 상태가 별로라서 제가 그늘에다 그냥 훅 방치했던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웃자라 갖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누가 좀 열어보지. 올려주지, 햇빛에. 제가, 그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들고 오는 아이예요. 좀 더 며칠 있다 식재를 해도 되는데, 그냥, 얼른 자리 잡아라. 그러고 제가. 솔직히, 제가 연봉 식재하는 건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연봉 식재 잘 안 하거든요. 잠깐만. 잘 안 해서 그런지, 예, 꼴보기 싫대요. 숟가락으로 꼽아놓고, 써봐. 이렇게 잡아볼까요? 얘가 근데 이제 지금은 화분이 뭐 좁은 듯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얼굴이 여기서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면 아마 그럴싸할 겁니다. 그러면서 새꾼은 또 잘 내어주는 아이니까 거기다가 또 그 녀석 다 덕심이 아니네요. 자연이네요. 그래서 예쁘네요. 넌 또 이렇게. 잠깐만. 얘가 뭐 받쳐줄까요? 아무래도 목 떨어질 것 같죠? 받쳐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너도. 아, 의외로 그냥 목대가 있으니까 뚝딱 심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시간이. 자, 너 나와. 이렇게 살짝 나와. 네가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그 얼굴이 돼.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또 빈자리가 또 생겼죠? 생겨서 또 흙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없, 여기서 꾹꾹이를 할 수 없으면 옆으로 보내야죠, 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여기. 또, 이렇게 해서 또 꾹꾹이. 괜찮다. 잘 컸으면 좋겠다, 얘. 아팠다가 괜찮아진 아이니까. 진짜 아팠다가 괜찮아진 아이들은, 제발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네. 얘 묻어줘야 되잖아, 이제 보니까. 자, 너는 여기서 나와도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다가. 돌무더기 같네. 이게 화산석이 참 좋아요, 진짜. 이렇게 이 난해한 수영들 이게 교정할 때도 좋고요. 참, 이럴 땐 정말 좋아요. 교정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이쪽. 이쪽도 핀셋을 또 빼보고, 옆으로 또 보내고, 꾹꾹이. 꾹꾹이 해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또 뒤에다가 하나 받쳐줄게요. 받쳐주니까 좋네. 우선 얘가 고정이 되니까. 넌 어떡할까? 긴걸 받쳐야 되게.
자, 얘는 이렇게. 너는 이쪽에서 받쳐야 되겠구나. 여기서 봐. 그러면 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를 구부려서 안 버리고 놔둔 애들. 수영 교정. 와. 이게 아까 약물이 묻어가지고서 이런 애들 오늘 신겠다고. 참 성격도 그저 비 많이 오는데 집에 나가지. 자,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1호. 1호 연복. 1호 식재 연복. 아마 다른 분들 거나 매니아들 거나 막 그런 연봉은 제가 식재를 해줬어요. 근데 전 진짜 연봉 식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 받친 이 화산석이 없었으면 진짜 우리 짝꿍이 이제 막 여기 다 꺼버리네. 고정. 또 고정. 고정. 화산석 세 개로 그냥 고정이 딱 되네. 좋네. 아, 예뻐. 예쁜데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요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이 햇빛을 보면서 이 얼굴을 이쪽으로 필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뿌리 내리라고 여기다가 살포시 그냥 올려놔 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아까 끊어 먹었잖아요. 자꾸 떨어지니 너. 이렇게 살짝 그냥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으면서 이제 뿌리 내리라고 그러니까 딱 물에 이 닿지 않게끔 공중에 딱 띄워놨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그쪽에다가 묻어줄 거거든요. 제가 살짝 넣어줄 거예요. 자꾸 묻어준다니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꾸 좀 넣어서 마무리. 아, 이쁘네요. 요거는 아직 입이 얘는 그냥 뚝 떨어지네. 연봉이랑은 뭐 착하게 입은 잘 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색부 같은데요. 여기 사이에 익은 꽃대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끊어버렸고요. 얘도 지금 이 사이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꽃대가 이 사이사이에서 얼굴을 조금씩 망가뜨리면서 못생기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연봉 이 아이도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참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해필 다른 날 말고 이렇게 숯도 놓고 이런 날 연봉을 식재를. 연봉은요 솔직히 이 가습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라일락이나 이 웨스트레인 뭐 제 찬물에서 보여드렸지만 정말 얘네들 용월도 그렇고요. 이런 종류 아이들이 전부 다 둘둘둘 막 아주 그냥 습도가 높으면은요 막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물이 조금만 가습이 돼도 둘둘 떨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의 그 병 있잖아요. 살짝의 그 곰팡이균이나 그런데 약간 막 취약한 편이라 그래야 되나? 어미미 미안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관리를 참 약을 우리가 저한테 이거 무슨 약 뿌리냐고 물어보신 분 이거 거의 저는 살균제 같은 걸 뿌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뿌리는 건 달라요. 근데 일단은 하여튼 얘네는 습도에 엄청 취약합니다. 라일락이나 웨스트 레인보우 저 진짜 못 키웠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살아있는 게 제가 맨날 기특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뭔가를 이제 해줘야 될 때가 오긴 온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빈자리가 이제 보이죠. 이게 처음에는 송이가 크다 보니까 빈자리가 안 보였었는데 자꾸 이제 빈자리가 보입니다. 빈자리가 보이는데 그걸 내가 지금 너희들을 다 뽑아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큰일이다. 얘네 뽑으면은 지금 이제 또 두글둥살둥 여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관리하던 대로만 관리하면 얘 벌써 6월 24일 날 식재했던 아이니까 1년 돼 가잖아요. 다음 달이면 1년 되는데요. 살아있는 게 용쿠 착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연봉 식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1호 연봉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또 오늘 그 번개 퀴즈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제 말에 스쳐간 게 있어요. 제가 스쳐가듯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머리에서 얘기했나? 제가 메송이를 식재했는데 메송이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웨스트 레인보요. 메송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스쳐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메송이가 돌아가셨는지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0송이를 식재했습니다. 거기서 메송이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고객님들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요 제가 이게 행인분입니다. 이거 개구쟁이 행인분이에요. 이게 제가 24,000원 팔았던 아이네요. 요거 거리분인데 너무 예쁩니다. 요거 제가 선물로 개구쟁이는 지금 화분도 안 만드세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다른 사업 하시느라고 그래서 요거 개구쟁이분 진짜 요 아이는 이제 잘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요거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번개 퀴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도 나갔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우 이거 살아있는지 궁금하셨던 분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고요. 제가 지금 약간 이제 애가 자라나면서 얼굴이 좀 작아지니까 지금 제가 물을 안 준 것도 있어요. 물을 좀 많이 안 줬죠. 이 아이가 제가 그늘 쪽으로 갖다 놓느라고 조금 자리를 피해서 갖다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용술이 그때 용술이 이렇게 넓은 분의 식재를 했었던 아이죠. 이렇게 유름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진짜 저 맨날 너 기특하다 그래요 저한테. 왜냐면 네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다. 근데 얘는 꼭 물을 줄 적에 제가요 그냥 저면으로 줍니다. 거기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또 살균제를 한 번씩 타거나 목초액을 살짝 연하게 아주 포리차보다 더 연하게 타서 거기다 살균제 물에다 한 번씩 담가주고 완전히 이렇게 쭈글쭈글 해졌을 때 그때 물을 줍니다. 저는 일단은 좀 까딱스러운 아이들이 있다. 제가 그래서 짧은 잎적성 같은 애들도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좀 까딱스럽다 한 그런 아이들은요, 일단은 쭈글쭈글하고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물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짧은 잎적성도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기특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먼노를 못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안 줘서요. 근데, 잘 이렇게 과습하면은 잘 돌아가시는 아이들한테는 또 제가 물을 잘 안 주고 약물을 주는 제가 또 그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창 같은 아이들 물을 또 많이 좀 푹푹 줘야 되는 애들은 또 제가 또 물을 너무 안 줘서 또 그건 저한테 단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연봉 빵떡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얘가 막 곰팡이균이 있어서 오니까 이파리가 두두두 떨어지고 뒷부분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연봉이었는데 이렇게 바닥 쪽에 있었어요. 이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쪽에 있으면 이렇게 과습이 돼가지고서 위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과습이 돼서 이렇게 우짜랑감이 더 심하면서 이렇게 우짜라요. 우짜라면서 우짜랐죠? 층이 조금 이렇게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우짜라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안 예쁘게 자라요.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어때요? 그리고 제가 물을 못 챙겨줘도 얘는 밑에서 땅 밑에서 그 하우스 밑에서 올라오는 그 습기를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레인보우 궁금하셨던 분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연봉 저 진짜 식재한 연봉입니다. 연봉 식재 잘 안 하는데 얘가 가을에 보라보라 하면서 그 약간 깨몽 같은 보라보라 아주 예쁘게 색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휘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